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악재가 있었던 기업들의 낙폭도 크지 않았는데요. 오늘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업종은 백신 업종입니다. 간밤에 FDA에서 화이자의 백신을 정식으로 사용 승인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6세 이상에게만 적용이 되는 코미르나티라는 백신이 이제 완전히 정식으로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5% 넘게 상승하면서 4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더나의 주가도 움직였습니다.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화이자와 비슷하게 이 사용 승인을 정식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화이자보다도 주가 탄력이 더 좋았는데요. 7% 넘게 상승하면서 411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간밤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트릴리움인데요. 주가가 무려 세 자릿수 이상 급등했습니다. 188%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화이자 측에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혈액암 종양 치료제를 포함한 인수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0만 명 이상이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암 진단의 6%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8% 넘게 상승하면서 1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보잉이 이 버진 그룹의 계열사인 버진 오빗에 투자를 했는데 이 버진 오빗이 스펙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버진 오빗 같은 경우에는 개조한 보잉 747 항공기를 이용해서 공중 위성 발사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일단 보잉은 사모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간밤 시장에서 기대감 나오면서 3% 넘게 급등했고 21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제너럴 모터스 GM입니다. 리콜 사태가 있었죠. 이와 함께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LG화학이 장중한 때는 11%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이 악재가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GM이 전기차 볼트 EV와 볼트 EUV 전량을 리콜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요. 4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도이체방크 쪽에서 테슬라 AI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AI 데이를 통해서 테슬라가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빠른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겼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4% 가깝게 상승했고요. 70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간밤에 일단 그 FDA에서 완전히 그 완전 승인을 해준 그 화이자 백신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1.65% 아주 급등은 아니지만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부문에서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은 현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백신 승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유가 같은 경우는 5% 이상 대폭 반등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에 반해 달러 인덱스는 조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잭슨홀 미팅의 그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당분간은 조금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역시 연준의 잭슨홀 미팅에 이전에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약간 그 좀 쉬어가는 횡보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잭슨홀 미팅이 비대면 미팅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주말에 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테이퍼링이 어떻게 보면은 당장 진행하기보다 약간은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약간 시간이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발표에서도 약간은 텀을 둬가지고 어느 정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 하원이 인프라 법안 그리고 경기 부양책 이 두 가지 지출안에 대해 가지고서는 동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기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원에서는 당연히 통과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상원에서 과연 이것들을 얼마나 잘 수용을 해서 통과할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 가지고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참 상승 모멘텀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략 3분기 이후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오히려 강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증시는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므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더 촉각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기술적 반등은 좀 들어오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지금 다시금 추가적인 하락이 들어올 수 있는 하락 파동에 던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가 현재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각종 지표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은 계속 관망세를 이어가면서 숨고르게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 지금 어제까지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숨고르게 하면서 횡보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